특별한 손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 트로트 하나로 대한민국 전 연령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입니다. 홍진영 너. 홍진영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빠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1년 만에 사랑은 꽃잎처럼이라는 곡으로 나온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가 거의 진짜 프로네요. 자동 발사하네요. 그쵸. 인사가. 저희가 원래 오면은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하면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할 게 없네요. 1년 만에 돌아왔다는 걸 본인이 직접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다른 방송에서는 간혹 뵙긴 했지만 저희 오빠네는 처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또 첫 오랜만에 나온 앨범 네네. 준비하는 동안 잘 지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앨범 준비하면서 계속 일했잖아요, 근데. 맞아, 신적이 없어서. 네, 일했습니다. 네. 왜냐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 가끔 볼 때마다 네. 새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니 언제 쉬어요? 네, 이러는데 쉬어서 뭐 하냐. 근데 이제. 또 홍진영 씨가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게 이렇게 다 밝게 또 활동을 하시면서 뭐 그 화장품이나 뭐 하나 쓰거나 게임할 때 한 그런 제스처들이 너무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또 실시간에 또 검색도 되고 네. 그 옛날에 그 화장품도 검색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쿠션인가 그거? 네, 그래서 화장품 네.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 아, 대단해. 나 화장품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누나 그러면은 일하는 거 화장품 사업도 해? 그랬대. 아, 다 해야지 이래가지고. 아니 보통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제안도 들어오고 제가 제안도 드리고. 역제안. 주거니 바꾸니. 대단해 진짜. 왜냐면 화장품은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네네. 항상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쓸 거라. 그치 그치. 네네. 그래서 좀 더 깐깐해지죠 아무래도. 많이 깐깐해지죠. 네. 자 사랑의 배터리 엄지척 오늘 밤에 잘 가라 산다는 건 등등 이제 노래 발표할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굉장히 또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네. 오늘 밤에라는 거는 또 이제 레트로풍 트로트라고 네네. 레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사랑은 꽃잎처럼 이런 거는 탱트 탱고 트로트다. 탱고 트로트. 탱트. 탱트. 다음은 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힙트 뭐, 안 해요? 힙트? 힙트도 나쁘지 않고 힙트. 근데 제가 힙을 할 수가 있을까? 안 그러면은 힙이라도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홍진영 씨는 네. 일단 홍진영 씨가 하기 때문에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해년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냈었는데 네.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장르로 또 좀 파고들어볼까. 그치, 그치. 새로운 걸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게 욕심이 있어서 아, 사실 오늘 밤에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지효이 누나가 부른 거 말고 딱 어떤 분이 이제 부른 거를 봤어요. 네네. 빠져든 거야 이거에. 오늘 밤에 이게 근데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네네. 말에 우리 디니 씨 말에 오해가 있는 게 진영이 누나가 부른 거 말고 아니 누나가 다른 부른 거는 분이 부른 거. 누나가 부른 건 너무 많이 봤고 네네. 네. 그래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제 접목시킨 탱트곡 탱고와 트로트를 접목시킨 장르잖아요. 네네. 이 아이디어도 홍진영 씨가 직접 낸 거라고 하던데. 네네 맞습니다. 어디서 좀 이렇게 고안이 됐는지. 아 이게 영수 오빠가 처음에 이제 곡을 주셨는데 네. 제 의도랑 좀 많이 달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작업실을 찾아갔죠. 그래서 오빠 우리가 사비를 후렴구를 살짝만 바꿔보는 게 어때? 네네네. 라고 했는데 영수 오빠가 그러면 곡을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쵸 그쵸 작곡가로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데 그러면 진영아 너가 가고 싶은 장르가 뭐야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탱고 어때? 라고 해서 3시간 만에 나온 곡이에요. 아 진짜? 와.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이렇게 바로 찍어냈구나. 조용수 작곡가 오빠 천재 만재 요즘 조용수 작곡가님이 트로트 쪽으로 많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우리 유산슬 또 아닌가요? 아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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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재개발. 같이 또 찾아가고 홍진영 씨가 같이 또 네네네.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제가 다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 사랑은 꽃잎처럼 그럼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사랑은 꽃잎처럼이란 곡은 굉장히 신나는 멜로디에 지금 보라 보고 계시죠? 제가 아이컨택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신나는 멜로디에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나왔던 곡들 중에 가장 안무가 또 많아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 안무들도 많고 눈으로도 한번
하면 굉장히 곡을 즐기실 수도 있고 길어도 즐기실 수 있고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즐기실 수 있는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안 돼요 춤이랑 한 번만 춤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안 돼요 춤이 뭐죠? 안 돼요 춤 말 그대로 네. 안 돼요 춤. 아, 안 돼요. 안 돼요. 된다는 한 번만 춤 손가락을 한 번만 춤. 아, 한 번만 안 돼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뭐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다 있다니까 홍진영 씨 무대 꼭 챙겨봐 주시고요. 엄마들이 노래 부르면서 네. 가사에 맞게 손동작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요즘 밥 먹었어 하면 이렇게 하고 수저 들고 네. 오늘 이제 끝나고 이따가 생방송 뮤직뱅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네. 자, 말 나온 김에 사랑은 꽃잎처럼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죠. 신곡입니다. 들어봐야지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네네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탱트 탱트.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레디오 홍진영 씨와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사랑은 꽃처럼 탱트 좋네요. 괜찮죠? 네, 탱트 좋은데 이게 좀 비트가 빨라서 신나기도 하지만 애절함도 있고 맞습니다. 와, 다 있네. 약간 그 탱고의 네. 맛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좀 강렬하네요. 네. 네, 여러분 스밍 많이 해주세요. 네, 스밍 해주세요, 여러분. 스밍. 네, 방유림님이 딘딘 오빠 카메라 감독님이신가요?라고. 아니 사실 노래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네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또 이렇게 춤을 춰주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 SNS에 또 올렸습니다. 네, 일단 음악방송 리허설을 여기서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또 흥을 주체할 수가 없으셔가지고 네. 또 구하나하나 국님 사랑은 꽃잎처럼 인생은 진영 언니처럼 아니야 나는 진영이 누나처럼 살고 싶진 않아. 왜? 너무 열심히 사니까 아, 그렇긴 하죠. 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아 근데 이게 열심히 살 때 딱 열심히 살고 네. 저도 쉴 때는 쉬어요. 누나 쉬는 걸 본 적이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살거든요. 네네네. 근데 누나를 가끔 만나면 반성하게 돼. 철아 이럴 때가 아니다. 진영이 누나 봐라 화장품 하신대잖아. 그래, 맞아. 또 이성진 씨 문자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드라마 삽입됐으면 용서 못해 이후 최고의 OST가 될 거예요. 용서 못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오늘 목 상태 안 좋다고 했잖아요, 누나. 목 아껴. 진혁 씨, 목 아끼세요. 네네. 누나 지금 일찍 일어나서 리허설하는 것도 힘든 나이잖아요, 이제. 음악 방송 힘든 나이잖아요. 네. 너무 속상하다 정말. 네. 네, 또 문지혜 씨 이번 노래 대박이네요. 네. 또 임유란님. 탱고랑 진영 언니랑 완전 어울리는 듯 하는데 네. 소녀는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후렴구 듣자마자 이건 대박. 목소리 너무 슬프면서도 섹시하면서 외로운 듯한 애정한 감정이 묻어나와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 네, 이게 확실히 표현이 되나 봐요. 목소리가 좀 슬퍼. 약간 네네. 탁성이 약간 탁한데 네네. 약간 거기서 또 이런 얇은 게 야리꾸리한 목소리가 또 있어요. 이게 한이 있어서 그래, 한이.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목소리 맞아. 애절함이. 이게 또 매력이죠, 진영 씨의. 감사합니다. 황정빈 님이 언니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진영 언니 너 하고 기절. 기절까지. 기절까지. 기절. 경태 씨 거 좀 읽어줘. 아, 당황했어요. 이런 네네. 거 실제로 보면 저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진짜. 저희 여기 같은 한 공간에 있어가지고. 아, 하긴 디니를 보고 봤을 때 제가 한 번도 이런 거 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방송용이니까. 디나 왔니? 디나 왔어. 잘 지냈지? 이랬는데. 기절! 이래버리니까. 네. 예. 아, 저도 편하게 하시라고 일부러 안 보고 모니터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김경태 씨가 진영 씨 너무 예쁘시네요. 그냥 쳐다보는데도 벌써 신나요. 근데 오늘 두 장의 티를 입고 오셨네요. 큐티 앤 프리티. 어머 세상에. 경태님. 아 경태형 센스. 아 정말 경생 네. 경태님 사자네. 사자. 어떤 사? 감사. 감사.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또 유민정님이 여자 유노예요. 열정짱 노래도 좋아요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 많은 사람들끼리 친구일까? 맞아. 그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열정 많은 사람 네. 둘이 고향 친구라는 게 더 신기해. 맞아. 왜냐면 약간 광주가 약간 그런 피가 있나 봐. 아 뭐 그러신 네.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니야 윤호 형 친구 중에 몇 명은 완전 한량이야. 완전 백수야. 진영 씨랑 또 윤호 씨는 특히 그러니까 네.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윤호 형이랑 이제 만나면은 이제 진영이 누나도 스케줄이 되면 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윤호 형이 일 끝나고 와 열정적으로 막 우리끼리 놀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진영이 누나가 되게 늦은 시간에 이제 스케줄 다 끝나고 오는 거야. 열정이지. 진짜 아니 스케줄 열정이지. 다 끝내고 그 열정으로 온다니까. 그래 논다는 열정. 네네. 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열정이야. 누나 그때 뭐 12월 31일인가 막 그때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누나
미 연애 대상 끝나고 미우새 회식 다 끝나고 왔다니까. 열정이야. 어, 열정이야. 근데 더욱이가 누나 술도 잘 못 마시잖아요. 네, 술도 그쵸. 안 마시는데 왔어. 열정이야, 열정. 술 안 먹고도 마시는 사람보다 잘 놀 수 있다는. 어, 진짜 열정이야. 흥신이죠, 흥신. 열정이야, 열정. 일할 때도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진짜로. 맞아요. 대단해. 네. 또 유슬기님이 진영 언니 내년에 힙트로 딘딘 오빠랑 콜라보할 생각 없으신가요? 두 분의 에너지면 끝날 것 같은데. 딘 씨 어때요? 전 누나가 하자 그러면은 진짜 할 의향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많이 거절했거든요, 힙트로. 어. 아 그래요? 태진아 선생님이 한번 부탁했는데 제가 아 그거 힘들 것 같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탁 거절했다고? 우리 라디오 나와주셨는데 우리 라디오 초대석에 나오셨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다음 날인가 인기가요 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숙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어때 우리 스페셜 거죠. 앨범으로 한번 콜라보 한번 어때요? 누나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네 저는 콜입니다. 뭐 네. 영철형이나 또 마음파이브 분들 프로듀싱을 또 해주셨잖아. 이분들이랑 나랑은 좀 비교하면 좀 그렇지. 그래 같이. 음악적인 정규 앨범 20곡이 담긴 앨범을 낸 아티스트한테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 자 새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발표한 첫 노래예요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모든 맞아요. 면에서 진영 씨 터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부터 한 100개까지 다 제 손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그 노래도 마찬가지고 네네 물론 마찬가지고 뭐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의상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네. 이게 사실 회사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은 내가 힘들면 회사한테 이렇게 좀 넘겨도 되는데 이게 내 온전히 다 내가 해야 되면은 미치잖아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도 다 보이잖아. 네네 네. 맞습니다. 뭐 다 마음에 그래도 손을 거쳐서 마음에 들겠지만 제일 그래도 좀 거. 신경을 많이 썼다. 유독 되게 곡의 퀄리티. 곡퀄 퀄리티. 곡퀄. 네네. 고퀄을 고퀄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이 왜냐면 네. 뭔가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저를 보여드리고 음악적으로.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홍진영이 조금 더 성장을 했구나. 2020년도에는. 근데 카메라 보지 말고 저희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카메라 보고 말하니까. 아니 왜 또 보라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썼죠. 네네. 그래서 또 뮤직비디오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찍고. 어젠가 기사 봤는데 SM에 꿀리지 않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기사 제목이. 네네네. 은지 씨가 얘기하면서 언니 SM 부럽지 않던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오 JYP에 꿀리지 않던데요. 아. 네. 이건 기사 나는지 안 나는지 봅시다. 네. 자 홍주영 씨가 정말로 네. 이제는 조금 솔직히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김영철 씨가 부른 따르릉 이렇게 잘 될 줄 아셨는지. 저는 이 노래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트로트는 네. 귀에 꽂히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영철이 형이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방송에서는 몰라도 이렇게 음원으로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쉽지 않은데 노래를 네. 맛깔스럽게 해요. 맛있게 해요. 영철이 오빠가 이유 없이 좀 해 노래를 어이없이 좀 잘해 노래를 맛있게 해서 이 노래는 녹음할 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무조건 되겠다. 아 진짜? 되겠다 했고 뭔가 어떤 일을 벌일 때는 네. 앞에 니즈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런 니즈가 너무 라스부터 해가지고 잘 깔렸고 그쵸, 그쵸. 아, 그 흐름이 네, 대중분들이 네네. 직접 투표를 했고 그치. 네네. 약간 내 손으로 뽑은 그치. 그런 그 프로듀스 느낌 영철이 오빠와 경한이 오빠 둘만의 프로듀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경환이 형이 한 거 경환이 형이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죠? 네 맞죠. 그렇죠? 네. 경환이 형 흥이 없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영철이 형만큼 경환이 오빠도 흥이 있는데 약간 그 조금 부끄러워하는 느낌 있죠? 맞아. 잘생기 그러니까 그 형은 문제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 그래서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내 말은 그 뻔뻔한 흥 있잖아. 영철이 형 지치지도 않고 계속하는 그게 없다는 거지. 나는 경환이 형. 네. 김상혁 목소리 트로트 어때요? 근데 제 목소리 잘 모르셔서 뭐 노래... 하나 불러봐요. 뭘 불러봐 갑자기? 하나 아무거나 불러요 트로트. 상혁 오빠 내가 네 오빠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네 오빠야. 안 돼. 힘들다. 왜 네가 이 정도면은 CM송도 힘들어. 광고송도 힘들어. 아니 소연 누나보다는 제가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소연 누나는 한음이야. 갑자기 왜 소연 누나가? 아, CM송을 비교하자면 소연 누나가 제일 만만해졌어. 박지윤 씨가 네. 언니 아이 컨택하니까 언니 눈 속에 빠져들 것 같아요라고 아. 해주셨는데 요즘 뭐 그러면은 또 새롭게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 얘는 내가 또 한번 프로듀싱 해보고 싶다. 근데 누구든 네. 그 저는 약간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해달라고. 왜냐면 누나가 일단 터치를 해준다 하면은 그 이슈가 되니까 사실. 홍보가 네. 일단 들어가죠. 홍보비를 네. 아낄 수 있지. 네. 아 홍보비. 홍보비를 자동으로 되니까. 곡비랑 곡비로 홍보비랑 곡비까지 다 퉁칠 수 있고. 네. 곡비 받아요 아니면? 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아 진짜? 네. 영철이 형은 누나한테 집 사줘야 돼 거의 진짜 곡비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물이라도 받았는지. 아니요 저는 뭐 네. 정말로 제가 써놓은 곡들을 그냥 그걸로 만약에 좋아 행복해 하시고 잘 되시고 저는 그러면은 그걸로 좀 만족하기 진짜? 때문에. 하긴 선물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도 따르릉은 저작권료 괜찮게 들어오죠. 막. 어느 정도가 저는 솔직히 그게 이제 첫 곡이라서 어느 정도가 잘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마음파이브 거 들어왔죠. 왜? 두 개 차이가 딱 있잖아요. 아, 그죠. 네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네.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아 네네네네. 네, 또 박소진님이 진영님은 만능입니다. 작곡도 하시고라고 하셨고 김예지 씨가 첫 컴백 무대부터 어제 방송까지 쭉 모니터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미 다 외웠고 안무까지 다 외울 거예요라고 하셨네요. 감사해요. 네. 이거는 이제 안무까지 외울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이렇게 안무 외우셔가지고 안무 추신 거를 인별그램에 또 챌린지처럼 네네 저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태그를 해서 해주시면 제가 구경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정도 누르고 댓글 정도. 네네. 조댓. 네. 좋아요 댓글. 네네. 네. 좀 조댓. 1570님이 작년에 안산 고잔동 광장에 언니 오셨을 때 봤어요. 실물 너무 예쁘시고 말랐어요. 사진 찍으라고 포즈 다 취해주시고 앵콜 계속해주시고 매너짱 미모짱 진영 언니 너무 예뻐용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였나? 지난주 미우새 보다가 느낀 건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딱히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뭐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누나 드시고 싶은 것도 다 드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관리를 잘 해요? 아니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뭐 기사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을 때 뭐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뭐 빠지는 체질이다 막 이렇게 무슨 망언해가지고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해명하세요. 네. 해명을 할게요. 그게 아니고 네. 저는 1일 1식을 해요. 1일 1식. 네네. 근데 1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대신에 저는 활동량이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운동은 싫어하지만 안무 연습도 하고 이번 안무가 좀 약간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많이 해요. 그치, 말 그걸로 엄청 또 칼로리 소모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1식으로 그렇게 하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진다. 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와전이 됐군요. 조금 와전이 돼서 나는 1일 1식 먹고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진다. 망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양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해서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많이 먹어요? 먹을 때 한번 먹을 때 저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둬야 또 힘이 나니까. 네네. 자 저희 오빠는 쪽지 시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영 씨가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트로트의 여왕 홍진영 씨의 신곡 사랑은 꽃잎처럼은 이 장르와 트로트를 결합한 곡인데요. 홍진영 씨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특별한 장르. 이 장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힙합 플러스 트로트인 힙트. 2번 탱고 플러스 트로트인 탱트. 3번 동요 플러스 트로트인 동트입니다. 네, 힙합과 합쳐진 힙트, 탱고와 합쳐진 탱트, 동요와 합쳐진 동트입니다. 1번, 2번, 3번이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는요 4부로 돌아올 건데요. 3부 끝곡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홍진영의 오늘 밤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서 2시 똑같은 세상살이 뭐 딱히 할 일 없지 여러분 let's get it 12시에서 2시 더 커져가는 재미 들어봐 우리 얘기 빨리 turn on the radio radio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radio turn on the radio radio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radio 103.5 SBS Love FM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4부문을 열었고요. 특별 초대석 홍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쪽지션 문제 이거였죠. 홍진영 씨의 신곡 사랑은 꽃잎처럼은 트로트와 이 장르를 결합한 곡인데 어떤 장르일까요? 근데 1번 힙합, 2번 탱고, 3번 동요였습니다. 정답은요? 네, 오늘의 정답은요. 2번 탱고 트로트 탱트였습니다. 네, 탱트였습니다. 네. 탱트. 네. 8285님 2번 탱트. 탱고 트로트의 절묘한 조합 역시 홍진영이 만들면 대박일세. 감사합니다. 네, 또 4627님 2번 탱트 홍진영님 너무 좋아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받으셨습니다. 네, 또 김숙희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정답 2번 탱고 트로트 홍진영 씨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신 세 분께 저희가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지금 기사가 났어요 실시간으로. 홍진영 여자 유노 실제 동양 친구 광주의 열정피가 흐르는 듯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또 홍진영 김영철 따르릉 흥행 예상 허경환 불렀다면 안 떴을 이런. 아니 경환이 오빠 삐진다고 이런 문자 경환이 형 문자 와. 네. 전화 해야겠네 나가면서. 해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네네. 해명 이렇게 했지. 아니 그냥 조금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기자님도 살려주세요. 들 뻔뻔하다라고 입맥 했죠. 입맥 끊겨요. 이제 바로 다음 기사 홍진영. 허경환 잘 삐져 이렇게. 아니 왜냐면 경환이 오빠가 저 쇼케이 할 때도 MC 받았잖아요. 저 그냥 브이 라이브로만 했잖아요. MC도 봐주고 했는데 경환이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래도 농담인 건 아실 거예요. 네네. 이 정도는 곡비로 네. 퉁치는 거죠. 네네. 네. 또 조향주님이 작년에 우리 큰딸 어린이집 제롱잔치 때 험지 척 엄지척을 하려고 연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졸업했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네, 너무 속상해하는데 오늘 진영씨 보니까 딸이 너무 좋아한다고. 아이고. 네. 안녕 하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네 향주씨 따님. 험지 엄지척. 맞아, 졸업식 때 하려고 연습 다 해놨는데 못하면 진짜 슬프겠다. 속상하죠. 네, 네 사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사연을 읽고 각자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각자 선곡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연 듣고 이거다 하는 추천곡인데 어때요? 뭐 가능하세요? 아 무조건이죠. 네. 아 그럼 오늘은요 저희랑 붙으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저희가 너무 잘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 진영 씨 추천곡만 틀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진영 씨가 추천하는 걸로 그러면. 요즘 사랑은 꽃잎처럼 말고 혹시 즐겨 듣는 노래 있으세요? 사랑은 꽃잎처럼 말고요? 네. 사랑은 꽃잎처럼밖에 안 듣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첫곡 꽃잎, 막곡 꽃잎으로. 아 진짜 두 번씩. 오늘도 좀 약간 괜찮으면 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K씨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하나뿐이고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취미는 바로 혼코노 가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코노에 가서 세 곡을 연달아 부르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엄지 엄지척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은 나 예쁜 거 맞지? 맞지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저의 홍코노 노래 라인업에서 진영 언니가 빠지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홍코노를 못 가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좁은 곳에 갇힌 안정감과 빵빵한 에코 거기서 마음껏 흥을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요즘 너무 우울하네요. 이런 저에게 홍코노가 아닌 내 방에서 혼자 들어도 흥이 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진영 언니가 추천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홍코노 좋아하세요? 홍코노 완전 좋아하죠. 저는 홍코노에서 카메라 딱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영상 찍어서 잘 불렀다 싶으면 SNS 올리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면 노래방을 가시면 또 홍진영 씨 노래도 부르긴 좋지만 네. 본인께서는 어떤 노래가 애창곡인가요? 제 노래요. 제 노래. 제 노래밖에 신나는 노래가 없어요. 아 진심. 아, 왜냐면 저는 제 노래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이별했어요. 이별했을 때 부르는 노래. 이별했을 때. 제 노래요. 이별했을 때 솔직히 제 노래는 이별 노래가 없어요. 그냥 뭐 잘 가라 정도가 있겠지만 그때는 약간 발라드 쪽으로 좀 틀죠. 어떤 거 감정 잡고 부르는 거. 뭐.
뭐 사랑 사랑 그 몹쓸 병 뭐 이 노래나 아니면 뭐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뭐 이거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와 뭐 이거나 맞네 엄청 맞네 엄청 맞네 아 왜냐면 네. 이거는 홍코노 가시는 분들은 리스트들이 싹 있어요. 사실 이것도 애창곡 같은데. 그리고 막 그 네. 여가 뭐 이런 날 위해 조금만 더 대답해 줄 수 있니? 그 죄송한데 여기 홍코노가 아니라 라디오여서. 네. 아 이거 에코 빵빵하고 좋네요 진짜. 잘 넣어줘요 리버브. 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네. 사연자 분한테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면 좋을지. 홍코노. 에서는 신나는 곡은 아 설마 사랑은 꽃잎처럼 하려고 아 진짜 홍코너를 못 가서 방에서 좀 신나게 들어야 네, 되는데 들으면서 신나게 네. 들을 수 있는 노래 아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왜냐면 부르고도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사실 그냥 제 나이대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스톰 스톰 If you can be by 아 이거 주영훈 씨 작곡 네네. 네네 누구 노래죠? 스톰 스톰 스톰의 스톰 노래야? 스톰의 스톰인가 루머스 스톰 아 루머스의 스톰이고 좋은데 이게 주영훈 씨가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곡이 잘 안 떴어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불렀거든요 아 진짜 근데 더 안 됐어 어 나 근데 이 노래를 형이. 내가 어떻게 알지? 난 기다렸어 이 시간 모두 다 바뀐 거야 내 젊음 바쳐 널 사랑한 죄 그 하나나나 날 버려왔던 누나 거야 누나 들으면 돼요 네, 저희 이거 틀면 되니까 네네. 네, 이 인성씨가 에코빵빵에서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유윤희씨가 이 언니는 진짜 찐이야 라고 해주셨고 이태호씨가 홍진영님 목소리 좋아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누나는 찐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연 보내주신 K씨 선물로 바디바 보내드리고 이 노래의 원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루머스의 스톰입니다 홍진영 씨 네. 추천곡 이 곡 듣고 올게요 어 네. 노래 좋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루머스의 스톰 듣고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지 내 나이가 어린데 이게 근데 되게 유명해요. 네, 두 분에 비해서 한참 어린데. 아, 뭐 한참 어려요. 한참까지는 아니죠. 이 얘기를 맨날 듣는데. 오해가 진짜. 있다 진짜. 디니 씨 얘기하는 오해. 거 오해가 참 많네. 아, 오해라뇨. 네. 네. 오해가 있죠. 네. 자 송지수 씨가 언니 저랑 취향이 참 잘 맞아요. 일하는 중이라 내적 댄스 추는 중입니다. 겁나 신나요라고 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3498님이 언니 스톰 뮤비 찍는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보는 라디오로 또 립싱크를 아니, 해주셨거든요. 누나랑 있을 때는 카메라를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어디 뭐 사석에서 밥을 먹건 뭘 하건 그냥 카메라가 없어야지. 진정한 누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카메라 앞에 모습도 진영 씨의 모습이죠. 네네. 네네. 자 이은정 씨가 트로트 잘 부르는 팁 있을까요? 저도 진영 씨 노래를 진영 씨처럼 간드러지게 부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네네. 팁을 좀 주시죠. 팁을 그냥 깔끔하게 짧고 굵게 드리자면 된소리로 좀 발음을 하시면 돼요. 된소리?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엄지척, 엄지 엄지척보다는 험지 엄지척 이렇게 아~ 조금 맛깔스럽게. 험지 엄지척. 험, 험, 험. 아, 험. 험. 험지 엄지척. 네. 험지 엄지척. 네. 오늘 오늘 밤 오늘 오늘 밤에 아 해로 가는구나. 네네.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응힛 그 경계로 가라는 느낌 맞습니다. 것 좋습니다. 네. 간드러지네요. 네. 네 또 저희 청취자 분들 분 중에 블랙핑크 로제 씨 성대모사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손연우 씨 1년 전 방콕 패키지 여행 갔을 때 버스 안에서 언니의 산다는 거 불러서 인기쟁이 됐다고. 사실 트로트로 해외를 나가서 공연을 하는 사람은 진영이 누나가 좀 유일하지 않나요? 오. 해외 공연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예.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확신 없는 얘기는 네. 뭐죠 지금? 아니,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언제 나가셨을지 모르니까 그치. 전 잘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저희 인별그램에 필리핀 팬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막 네. 거의 필리핀 팬은 처음인데 남겨주셨네요. 네 또 조아라 씨. 저는 운전할 때 홍언니 잘 가라 많이 들어요.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네. 딱
젊은이들도 좋아. 사실 요즘 트로트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경계가 없어졌죠. 아니 완전 그 경계는 이제 진영이 누나랑 윤정이 누나가 없앴는데 그 요즘 트로트가 이제 또 젊은이들이 다가가기 약간 어려워진 듯이 되게 진한 트로트들이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홍진영 씨의 트로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젊은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네, 딱 이 중간 경계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박수경님이 홍진영 씨 얼굴도 엄지척, 노래도 엄지척, 요리도 엄지척. 요리도 잘하세요? 완전 잘해요. 아 진짜요?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래요. 식당 차려도 돼요. 베스트 메뉴는 어떤 메뉴? 베스트 메뉴. 내가 볼 때 식당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또 사업으로. 네. 아니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요식업 쪽에는 좀 약간 너무 그게 없기 때문에 그쵸, 집에서 그쵸. 맛있게 먹는 걸로. 저는 수제비도 잘하고. 어 진짜. 닭볶음탕도 잘하고. 그다음에 제육볶음은 뭐 고기를 재놨다가 좀 뭐 완전 맛있게 잘해요. 수제비는. 그 멸치 육수 넣어가지고 우리고 한 다음에 그냥 이거 뜯어가지고 넣고 애호박 좀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달라요? 제 거 수제비는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아, 진짜? 육수를 우려서 그래서 그 생 육수에 양념장을 넣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뭐 책 아니면은 본인이 하다가? 아니 어머니? 그냥 먹다가. 아 먹다가. 네네. 또 홍진영 씨가 이제 얼마 전부터 언니와 함께 이제 카페를 논현동에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120라는. 네네. 어 대놓고 상호명을. 120 네. 논현동이요? 네네네. 위치 주소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논현동 몇 번지 몇 다시 몇이에요? 네. 번지수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어, 네네네. 120 그러면 네. 원두와 티. 원두와 티. 네네. 아 나 120로 들었어. 아 근데 120N T예요. 근데 약간 좀 발음상 비슷하게 하려고 네네. 원두 엔티인데 원투엔티 이렇게 네네. 했다 이러는 거죠. 아 네. 원투엔티야. 네네. 또 이제 또 직접 커피도 내리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배우신 건가요? 아 배운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이제 지인들이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직접 내리지만 그쵸? 맛을 보장 안 하고 저도 지인 왔을 때 직접 내린 적 많거든요. 커피 돌려갖고 껴갖고 뜨거운 물 틀면 나오거든요. 지인들한테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 손님들한테는 또 전문인이 하겠죠. 네네. 우리 제작진 이제 상호명은 그만 말씀해달라고. 아,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얘기했는데. 네네. 자 4456님이 홍진영 씨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라디오 진행하셔도 좋을 텐데 라디오 하실 생각 없나요? 해주셨는데. 어 근데 저는 되게 하고 싶어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뭐 일일 DJ는 했었는데 네네네.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 워낙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나중에는 그런 공연이 줄었을 때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이 줄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안 되죠. 혹시라도 줄게. 아니 약간 체력적으로 아 이제는 조금 내가 힘들다 싶을 때. 예. 지금 어디 찍고 어디 가는데 어디 찍고 와야 될 정도면 그쵸. 그땐 네. DJ 해도 되지 않을까. 하게 되면은 몇 시쯤 하고 싶으세요? 시간? 한 8시 때 저녁 8시. 저녁 8시에서 10시 네네. 퇴근길을 굉장히 흥나게 그래 괜찮네 나는 한 4시 생각했는데 4시 6시도 4시. 괜찮고 네네. 졸릴 때 그때도 좋죠 네. 4시 6시도 괜찮고 6시 8시도 괜찮네요 6시 8시 괜찮다 네네. 네. 8181님이 언니 공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도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도자기 피부를 유지하시나요? 비결 좀 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피부 관리법 베이스를 잘 깔은 걸 텐데 아 요즘에 베이스를 잘 베이스를 잘 화장이 까시면. 잘 먹었나 봅니다. 사실 요즘에 지금 여기도 지금 뭐가 났어요. 사실 너무 아픈데 이게 뭐 수면 정말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맞아, 맞아. 관리를 좀 따로 안 하고 뭐 정말 시간 날 때 피부과 가고 잠 잘 자고 네.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물과 수면이 진짜 좋은 관리 것 같아요. 비결이라고 병원에서도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라고. 저는 이제 다음 날 일이 없으면 그 전날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다음 날 하루를 자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 24시를 너무 좋죠. 피부가 신생아가 돼. 모든 나왔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 진짜. 알았어 우리 광고 들어야 돼. 들어 그러면 들어. 화내지 마.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한 시간 금방 갔네요. 굉장히. 아 아쉬워요. 시간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그러게요. 막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되게 부담스러워.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음악 방송을 쭉쭉쭉쭉 일요일까지 네. 또 계속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일단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방송에서 네네. 좀 방송으로 또 자주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또
활동 신곡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네,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꽃잎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로 오늘 끝곡을 또 홍진영 씨의 사랑의 꽃잎처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감사드려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 노래 생각지도 못했나요? 이 노래 틀라고 푸시한 거 아니고요? 자,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내일도 하면 같이 준비 끝 외치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준비 끝! 에러, 에러, 에러.